야, 그쪽 서 있어봐. 자, 지금 갑바 몇 개? 갑바 풀? 자, 가슴 맞춰볼게. 와, 씨. 당연하지만 머리 써볼게. 조금만 내려봐봐. 머리도 한 방, 흉부도 한 방. 자, 나 복부 쏴볼게. 자, 갑바까지는 한 방이 깨지고. 자, 그 다음에 팔 쏴볼게. 와, 팔을 쏴도 갑바가 박살이 나네. 그래도 갑바가 깨지긴 하네. 일단 어디를 맞추든 무조건 갑바는 깨지는구나. 오케이. 자, 일자로 서 있고. 오케이. 와, 놈들이 뭐야? 공격한다. 보셨다시피 무기가 미쳤어요. 최근 추가된 뱅가드 SR 중에 3라인 라이플이라는 저격총인데, 이총 자체의 성능은 여타 일반 SR과 동일하지만 특정 파츠 두 개의 조합으로 몸샷도 한방 되는 미친 데미지가 나와요. 이게 버그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네요. 총열은 코발레프스카야 820mm를 끼시면 되고, 탄창은 .3006 28탄창을 끼시면 됩니다. 두 파츠 중 어느 한 파츠라도 빠지면은 몸샷 한 방이 안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어서 너프 당하기 전에 꿀 빠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좋은 게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